어서오세요, 프리티나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실장입니다. 오, 박 실장님 나타나셨습니다. 네, 선물이어서 또 기분이 좋죠? 이거 곤양이, 이게 처음에 그 곤양이 들어왔을 때, 이 탄이, 자기 탄이 고양이. 닮은 곤양이 까만 거, 이걸로 가져가셨어요. 너무 이쁘다고, 탄이 목걸이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땡글땡글, 야, 눈동자도 비슷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이렇게 우리 박 실장님, 프리티제이 공방분 사장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다가 대거리 많은 거, 맵이나 싶는데요. 왜냐면 앞동에 제 맵이나가 예쁘게 크고 있거든요. 맞아. 그거 너무 예뻐. 나 그거 어떻게 볼 줄 알아? 어떻게? 납작한 화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냥 퉁퉁퉁 담가버려. 아, 여기 꼭대기까지? 대신 이런 컨디션일 땐 절대 담그면 안 돼요. 자, 컨디션이. 알아요. 자, 얘가 쪼글쪼글해갖고, 여기가 숭덩숭덩 비었을 때. 근데 약물 줄 때 사장님, 컨디션이 이래도 약물 줄 때는 한꺼번에 다 주지 않아? 아니지. 물 주는 시기가, 그러니까 약물도 귀찮더라도 한 날 한 시에 주지 말고. 아, 진짜? 그러면은. 그 약물을 담그기가 힘든데. 왜? 그 약물을 한 스푼씩 해서. 뭘 한 스푼? 그러니까 그걸 네가 조제를 해야지. 반 스푼, 그 반을 타도. 아이고야. 그 약물 타는 것도 내가 가르쳐 줘야 돼? 그걸, 아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하세요. 아, 제가 알아서 하는데. 그거 한꺼번에 해갖고 한꺼번에 다 넣었다 빼려고 그랬지. 아, 그러면은, 쫄딱쫄딱 굶겨. 일단은. 더 굶겨? 최대한 굶겨. 그리고 같은 시기로 같이 줄 수. 근데 어차피, 언니가 항상 얘기하잖아. 물은.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더 잘라야 되지 않아? 괜찮습니다. 물은. 딱 맞습니다. 물은, 일단은, 물 주듯이 약을 준댔잖아. 그러니까. 근데, 얼굴을 봐가면서 주는 거야, 아이들을. 그럼 약도 물인데. 아,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이 바로 줄 애들이 있는데. 그래, 너 귀찮아서 그런 거 알아. 내가 귀찮아서 약도 한 달 한 시에 같이 먹이고 싶다 이거지. 약만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한 번쯤은 내가, 아, 얘는 이렇게 줘도 되겠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약을 담그지 말고 위에서만 주면 되지. 바보야. 아, 진짜? 컨디션이 빵빵한 애는. 그리고 다음에 걔가 말랐을 때, 근데 걔가 굳이 깍지가 없거나 그러면 위에서, 없어. 그러면 위에서 푹 주는 정도. 걔는 담그지는 말고 위에서 푹 주는 정도. 우리 애들은 다 위에서 푹 주는 정도만. 13.5cm네요 저는요. 그리고 우리 실장, 야, 너 되게 높게 잡는다 배수층. 네. 11cm. 맞아요. 집에서 키우니까. 우리 실장님은 집에서 키우니까. 그러고 누가 안 가르쳐 주는데도 잘해요. 아우, 속상해. 짜증 날라.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난다자리 부분, 자, 절구 모양 같은 아이예요. 요렇게 절구 모양입니다. 자, 여기다가, 저 이거 화분 갖고 싶었는데 맨날 완판대 갖고 없어가지고서. 자, 이렇게. 저는 유튜브 보면서 배워요. 그럼, 그래서 배우고. 유명한 선생님이 계세요. 좋겠다. 자, 요렇게 이상으로 보이는데,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살로금입니다. 어우, 거만둥이. 살로금 또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제꺼 심어놓은 거 다 시집 가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서 제가 또 품었어요. 또 살짝 진짜 일자인에 비슷한 애 가져온 거예요, 저는요. 아니, 안 팔래 하고 딱 해놔야지. 그게 키핑장 가기 전이었거든. 저쪽으로 앞동으로 가기 움직이기 전이니까. 맞아. 아, 그거 사장님 거 앞동으로 다 가니까 막 대땅 편해. 편해? 어. 왜? 팔으라고 막 하니까. 아, 그렇지. 근데 뭐 저는요 팔면은 한꺼번에 팔려고요. 아니, 근데 또 안 좋은 점이 있어. 네. 화분 매칭을 다 물어보셔. 아, 그치. 그거 봤으면은. 그치. 그거 그래. 있을 때는 편한 게 뭐였냐면, 사장님 거 거기 뭐 심어놨으니까 그거 보고 화분 매칭 하세요 이러는데 없어 버리니까. 그래야 그런 것도 있겠다. 와, 이 아이는 거만한 애라 등치 키우시려고. 아이들. 모든 장단점이 있어. 그래. 장단점이 있지. 와, 뿌리가 그냥 상토르마. 이렇게 상토르마. 등식 키우시느라고. 근데 흙냄새가 너무 좋아요, 지금. 흙냄새가 아주. 사장님, 화엽이 없네. 얘는 화엽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얘는 이제 물 관리 하면서 키우느라고 요 밑에 입장이 물러지면 떼내고. 그렇지. 떼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농장 가면 사장님들이 그러더라고. 얘 한 바퀴 떼내라고 막 그 하엽을 그냥 한번 훅 떨어질 때가 있어. 그때 싹 떼내 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난 농사 짓는 거 모르니까 그걸 뭔 말인지 못 알아먹었지. 사장님도 농장 사장님도 다 배워갖고네. 당연하지. 배울 건 배워야죠. 얘 어떻게 키우면 사장님 잘 클까요? 나 얘 못 키워요. 그렇게 말해 가서. 저 얘 못 키워요. 그러면은 또 어디 가서는 또 제가 또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얘 이렇게 키우니까 되던데요 하고. 농장 사장님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럼. 왜냐면 아니 안 잡혀보신 게 있잖아. 사연도 이제 지금 나도 얘 해놨는데 예, 괜찮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사연들 계세요. 아 그래요? 사장님한테? 가끔은. 가끔은. 너는 내가 잔챙이 기분이 갑자기 듣다 보니까 나쁘네. 참. 배우는 게 많다 왜? 아, 나 진짜. 그러면 내가 농사지니? 당연히 배워야지. 배우는 거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배우는 게 많다 얘. 네, 요 정도만 털라고요. 지금 요 정도만 털고. 저도 그만 정리하면 안 돼. 눈 다 정리했네. 대신 하여분 떼야지. 아, 천천히 해. 언니 지금 언니 저기 신경 쓰지 말고. 왜냐면 나 이거 지금 젖어 있어갖고 이거 힘을 내니까 얘 지금 거만한 애라서 더 겁나네. 정리 좀 해. 난 여기가 지저분하면 왜 분갈이 할 때 분갈이가 안 예쁘게 되더라. 왜 깨끗해야 돼. 무조건 깨끗하더라고. 어? 생각해봤더니 분갈이를 별로 안 했더라고. 그치? 분갈이 할 시간이 없었어. 내가 뭐 하나 하러 왔다가 여기가 왜 이렇게 깨끗하지? 어제 늘어놓은 게 없어. 진짜 늘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분갈이 안 한다. 와 얘는 지금 이렇게 심을까? 아니면은 얘를 이렇게 앞에 큰 아이를 이렇게 해줄까? 근데 난 이게 참 부담스러워.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예쁠 것 같아. 요 뒤에가 빵꾸 나듯이 제가 앞으로 오면 자, 그 상황에 맞게 자 얘는 이렇게 놓고요. 자 흑쪽. 나도 웨비나 사장님처럼 이쁘게 컸으면 좋겠다. 내꺼 이쁘지? 내꺼 이뻐요. 진짜 걔는 웨비나 너무 이뻐. 제가 어쩔 때 물을 주냐면요 완전 바짝 말려가지고서 그래 굶을 때까지 쫄쫄 굶어라 그래놓고 물에다 퐁당 담가놔 버려요. 그래서 여름 다가오기 전에 한 번 딱 주고요. 여름 딱 지나고 9월달 돼서 걔는 준 것 같아. 그렇게 줬어요. 그 대신 또 걔가 화분이 좀 납작한 화분이에요. 맞아. 네, 납작한 화분이어갖고 진짜 자리 차지에만 신경 안 쓰면은요 납작한 화분도 그런 아이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웨비나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쪽부터 쭉 물이 차갖고 다 무너지거든. 진짜? 근데 물을 그러니까 말리면서 키워야지. 웨비나 금 다 말리면서.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성장하고 아이들 새꼬 뿜뿜 나오고 예뻐지는 계절이니까 지금은 조금 신경을 쓰면서 물을 주고 빨리 활착을 시켜야지 또 그리고. 아 나는 금도 아닌데 예쁜 애는 이게 처음 봤어. 금 아닌데 예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솔직히 나 솔직히 얘기할까? 나는 웨비나 금이 더 예뻐. 아, 특히 생얼 섞인 애 있잖아. 나 있어. 언니 생얼 섞인 애 좋아해. 나 있어 생얼 섞인 애. 난 생얼 섞인 애를 좋아해서 웨비나도 이쁘지만 웨비나 금도 예뻐요. 근데 이제 금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그 위치 선정을 해야 되니까 여름이 다가오면 그것 때문에 좀 그러긴 한데 생얼이 달려있는 애들은 조금 더 편한 것 같더라고. 왠지 원래가 제가 선호하는 아이가 약간 그 생얼이 달려있는 아이들 전 참 좋아하거든요. 어떤 다육이든 간에 생얼 달려있는 아이. 그래야 잘 산다며. 그 아이 때문에 잘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또 생얼이 있음으로 해서 예뻐 보이는 애들이 있어. 특히 메비나 금은 특히나. 그리고 석연화 금 같은 애들도 그렇고. 생얼이 달렸을 때 예쁘더라고 나는. 와 얘는 진짜 신기가 났어. 어? 막 뽑아버렸어. 괜찮아. 나도 그거 실장님이 보기에 다 한 몸처럼 해놨지만 한두 개는 꼽았을 거야 아마. 아 진짜? 이렇게 한두 개. 한 몸인데 한두 개는 아니, 꼽았을 거야. 아니 이거는 떨어질 애가 아니야. 내가 뽑았어. 이거 봐. 왜 뽑았어? 뿌린 줄 알고 잡아 뽑았는데 얘야. 그만해. 그럼 그냥 심고 나중에 그 화엽 정리를 해. 아마 나도 그랬을 거야 그 아이. 근데 그 아이 난 진짜 화엽 정리 한 번도 안 해줬다. 화엽 정리도 하고. 근데 화엽도 없어 걔는. 그 아이 좀 한번 저기 해야 되는데 분갈이 좀 해줘야 되는데. 조심히 들어가요. 내일 봐요. 일단은 나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해야 돼, 실장님. 왜냐면 언니가 영양제를 안 주는 편이잖아. 난 영양제를 안 주거든. 그러니까 영양제를 안 먹이기 때문에. 진짜 영양제는 안 먹여요. 아, 생전 안 먹여요. 저는 비료도 안 뿌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짓도 안 해요. 전... 그래서 영양제 살아오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지. 그렇지. 왜요? 그래, 진짜. 그러니까 아니요, 맞는 거예요. 자, 콩부를 갖고 계신 분이나 자 9cm 이하 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 아이가 1년 정도 됐는데 나는 분갈이를 오래 못하겠다, 내년에 할 거다, 그러면 영양제 주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햇빛이 별로 없다, 근데 난 겨울을 놔야 된다,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거리대에서, 그러면 영양제 안 주시는 게 맞아요. 웃잖아요. 이제 미친듯이 웃잖아요. 영양제 찾으면 언니 그냥 분갈이를 한번 하세요 이러잖아. 제가 그래요. 아이 상태 확인도 할 겸 분갈이를 한번 하시지 그래요. 차라리 흙갈이를 해주시는 것도 아이들 영양에도 좋습니다. 새흙을 만나면은. 자, 곤냥이도 모래를 세 모래 깔아주면 얼마나 좋아해. 거기서 안 나와? 거기서 자더라. 곧 자더라? 그래서 내가, 야, 쟤 좀 봐라. 내가 그러거든 진짜. 그러니까 우리 구인인데. 근데 오시는 언니들 좀 말도 잘 들어. 아, 그럴까요? 그리고 영양제 안 사고 그냥 미소토 사가잖아. 왜냐면 내 환경이 영양제 줄 상황이 아니거든. 제가 무조건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 칼슘제, 차라리 칼슘제나 본갈로 한 번씩 주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단단해지면서 아이들 예뻐지고, 칼슘제가 또 영양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칼슘제도 주세요. 제가 그래요. 칼슘제도 너무 과하게 주지 말고, 너무 과하게 주면 또 아이가 안 자라, 너무 안 자라. 근데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 두려워하고 못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를 주시나 봐요. 그죠? 근데 내 화분 사이즈 확인하면서 줘야지. 화분이 작으면 줄 수도 있다니까? 근데 화분이 너무 적당해야지. 화분 사이즈가 큰데 거기다 막 영양제 퍼주는 걸 주면은 아이가 콩나물처럼 막 웃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는, 자, 가을인데 영양제 먹여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 하루요? 자, 어떤 분들은, 자, 키핑장 계신 분들은 막 저면할 때도 영양제 물 풀어서 주기도 해요. 아, 진짜? 분갈이 안 하는 분들. 그러니까 하엽정리 다 하고 영양제를 주거든, 그렇게. 하엽정리 다 해놓고 이제, 그래, 너 좀 커라, 그러고, 그 대신 분갈이 내가 못 해줬어. 아니면 봄에 분갈이를 했어. 봄에 분갈이 했으면은 영양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줘도 돼요. 근데 집에서 말이야, 나는. 집 얘기하는 거야. 콩나물처럼 이제 그 베란다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집에 햇빛이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창문을 잘 안 열어, 춥다고. 그러면 애들이 막 웃자란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뭐 키핑장에 계신 분들까지 다 그 얘기를 싸잡아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각, 아, 아까 떨어졌대. 살짝 뽑고 너, 와야지. 아, 너는 얘 걸 보고 있구나. 나는 지금 같이 심으면은 얘 걸 쳐다볼 생각 없어. 내 거 보느라고. 나는 내 거 보고, 얘는 지 거 보고. 살짝 꽂고, 놓고, 뽑아. 그렇지. 잘했네. 박수 쳐. 박수 치래. 빨리 박수 쳐. 이 시청님한테 박수 치래요. 박수 쳐. 나 맨날 같이 뽑아 올렸거든. 맞아. 언니가 그랬잖아. 자, 일단은요. 그래서, 자, 우리 실장님도 분갈이를 많이 하니까 이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자, 분갈이 많이 하면 실력이 늡니다. 정말 분갈이 잘해요, 요즘. 야, 이걸 심었네. 대단하네. 아니, 넘치잖아. 박수 쳐. 또 박수 쳐. 자,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짝꿍 사장님하고 닮은 점이 뭐냐면요, 식재를 하고 고무구로 안 털어주는 거. 금방 터는 거 못 봤어요? 여기 안 털었더라고. 화분에 금방 얘는 못 봤어? 근데 여기 안 털었더라고. 아무도 모르게. 진짜. 아, 모질라. 자, 모질란 사람 둘이서. 자, 우리 고객님들, 자, 이 아이 이렇게 이쁩니다. 이 아이는 조금, 자, 우리 곤냥이 분 같은 경우는요, 살짝 높게, 자, 이거 하나 더 줘보세요, 돌림판. 자, 곤냥이 분은 살짝 높게 위치를 하면 예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곤냥이가 싹 보여요. 그러니까, 살짝 높게 위치를 하세요. 자기 곤냥이 닮았다고. 엄청 좋아해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메비나를 식재하셨습니다. 너무 예쁜데? 네, 예쁘죠. 자, 메비나를 식재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살루군, 거만둥이. 자, 여보, 나 한 개 사줘. 나 고생했으니까. 추석 때. 나 고생했잖아.
가라. 그때 그렇게 말하면서 나갔던 아이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 결혼기념일. 자, 다가오시는 분. 내 생일 다가오시는 분. 나 생일인데 이거 하나 사줘.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크리스마스는 아직 멀었으니까 벌써 팔아먹으면 안 되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교수님들. 자, 살루금이랑 우리 박 실장님. 자, 곤양이. 자, 곤양. 네네.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베비나. 제 거 보고 반해서 식재를 했답니다. 자. 근데 뭐 탄이는 안 팔아먹겠지. 얘는 안 팔아먹겠죠. 제가 앞서 그래서 얘를 심었어. 집에 좀 가서 구경 좀 하려고. 야 너네 집에 다육이 좀 보고 가자. 제가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면서 다육이 좀 보고 가자. 그랬더니 뭐랬냐. 다육이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뭐 했는데 그랬더니 교회 바자회 가서 내놨어. 그래갖고 교회에다가 좋은 일에 썼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해서요. 자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